오늘부터 출근하는 거냐? 네. 얘라 이제 냉정하고 모진 놈. 예? 야, 넌 어떻게 그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를 그렇게 대놓고 무안을 주고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법이 어딨어? 아니 그 윤정 씨 구김도 없고 성격도 쾌활하고 괜찮더구만. 너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? 그 저하고는 너무 달라요. 그 회장님 따님이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냐? 에이그 젊디 젊은 놈이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어서야. 야 내일 모레 이른인 너희 할아버지도 지금 엄지엿을 향해서 순종을 불태우고 있는 마당에 넌 도전해 보지도 않고 지금 나가 떨어지는 거야? 할아버지의 도전 정신을 좀 닮아라, 어? 하기야 뭐 내 거가 석자인 마당에 나도 그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. 아이고 엄지여사, 엄지여사, 벌써 병원에 가신 모양이네.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간이 이상한 게 보이네요. 이상한 거라뇨? 조그만 혹 같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. CT 촬영 한번 받아보시죠. 혹이라면 암이라는 말씀이신가요? 최혁액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암이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, 선생님? 뭐 확실한 건 사나흘쯤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. 잘 보냈고? 그럭저럭. 근데 윤정 씨는 아직 출근 안 한 거야? 아파서 오늘 출근 못 할 거야. 아파? 어디가? 몰라.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여다보니까 몸이 불덩이더라고. 오랜만이야, 강 대리. 휴간 잘 보냈어? 할아버지 양복 주면서 일 도와드리면서 집에서 그냥 지냈어. 그랬구나. 우리 커피 한잔 할까? 자. 요즘 국가 씨랑 잘 지내? 그렇지 뭐. 저 강 대리가 보기에는 국화 씨에 대한 윤우 감정이 어떤 것 같아? 진심인 거야? 글쎄, 나도 모르겠어. 내가 아는 윤우는 절대 국화 씨를 좋아할 사람이 아닌데 감이 안 잡혀.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?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내 결정이 틀렸다고 해도 이 결혼 밀어붙이고 싶어. 5년 전이랑 똑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. 그 상실감, 배신감 또 겪고 싶지 않아요.
저기 오늘부터 실장님 방은 제가 청소하기로 했어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화실 향한 네 마음 다분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거야. 아, 내 지금 못 돼요. 아미라니?